적 없었던 것처럼 그때를 또 기다렸나. 워워 그땐 우리 다시 만나. 오 지금 너와 나 느꼈던 그리움 그대로 가지고 말이야.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신 우리 경제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 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를 걸렀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가 격리를 했어야 돼서요. 한 주를 걸렀는데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아유, 이제 2022년이 시작된 지도요 한 달 반이 훌쩍 넘어가는 어간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한 1, 2주 지나면 이제 3월이니까 예, 절기상으로도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삶의 시름을 달래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음악과 고향이다. 그리고 독일의 시인이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인생의 고양이를 더하면 그 합은 무한대가 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반려묘를 키우진 않은데 반려견을 두 마리 키우는데 여기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넣어도 똑같은 심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런 동물들에게서만 어쩌면 힐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때문에 또 돈 문제, 재테크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3프로 TV가 여러분의 반려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꾸려나가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앞에 말씀 주신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음악이든 고양이든 네. 삶의 시름을 달래주는 게 그게 어떤 것도 두 가지만 있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열심히만 살다 보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도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희도 두 가지씩 잘 챙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보다 요즘은 그죠? 네. 말도 못하고 물론 의사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런 반려동물들하고 더 친해지는 그런 네. 분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얼마 만에 오신 거죠? 상담소는? 한 서너 달 된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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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틈이 나오십니다만 나오실 때마다 잔잔하지만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김학균 센터장님도 모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초대 가수는 작년에 한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분입니다. 본인의 축제란 노래부터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노래를 무반주로 불러서 엄청난 호응을 주셨던 분이죠. 오늘은 어쿠스틱 기타를 한 대 들고 오셨는데요. 어떤 힐링송을 들려주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음악성도 가창력도 멋진 뮤지션이죠. 조형우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형우입니다. 네. 언제 몇 월 달에 오셨다? 제가 지난 기억을 해보니까 좀 시원한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죠. 지난 여름에 한번 네. 초대를 받았다가 네. 그래서 다시 또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예. 네. 네. 그 지난 방송을 하고 저희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네. 제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3프로 TV를 잘 모르는 무지한 영혼이었는데 갔다 나와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저 이렇게 3프로 TV라는 곳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3프로 하더니 갑자기 너가 어떻게 너 같은 주식 알못이 어떻게 거기를 다녀왔느냐. 예, 예. 저희 형하고 아버지가 다 주식하시죠? 주식하시고 예. 굉장히 애청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영우님도 사실 실내건축학과를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2007년도인가요? 대학교 이제 네, 2007년도 대학까지 출신이고요. 네. 연세대학교 공육학번이고 네, 근데 지금 또 음악을 이렇게 하고 그러시군요. 광고음악도 하고 2011년도 위대한 탄생에도 나오셨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 그 싱어게인을 비롯한 경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가끔 이제 그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 하셨던 작가님들 거의 비슷하게 네. 돌아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네. 미팅 비슷하게 이제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해볼까 싶기도 하고 계속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죠?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 나온 앨범에 수록된 노래 중에 굉장히 또 예, 좀 의미가 깊은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네. 저번에 제가 불러드린 축제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그 이후에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께서 제 채널이나 SNS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이 노래가 참 좋다. 다시 들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저도 엄청 감사했고, 아, 이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고 느꼈는데,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오늘은 어쿠스틱 버전으로, 예, 완전 라이브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좋네요. 기대되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윤 교수님 좋아하시겠는데. 네. 아, 아까 리허설. 아, 예. 또 오늘 기타를 네. 피시한 걸로. 피시한 걸로. 알고 계시네요. 아, 알고 네, 계시네요. 네. 네. 우리 저 김학현 센터님도 음악에 조예가 좀 있으시잖아요. 저는 뭐 조예가 깊진 않은데요. 네. 제가 80년대의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네. 그때는 우리말로 된 음악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조용필이라는 위대한 가수도 있었지만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 예, 뭐 라디오 프로그램도 대부분 팝송이었죠. 약간 좀 외색풍의 뽕짝이 좀 많았고 또 많은 가수들이 막 활동 제한하는 규제가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대학가요제라는 게 굉장한 이벤트였어요. 제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면 꿈의 대화? 꿈의 대화. 그랬던 빈들에 서서 이런 거 기억나네요? 제가 고3 때 학력고사 보고 잠실 학생체육관에 있었던 그 무한궤도의 엄청난 퍼포먼스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무한궤도 그때 보러 가셨어요? 아닙니다. 텔레비전으로 갔어요. 그게 몇 년도죠? 88년도 12월 신해철님 신해철님 됐죠. 대학가요제 출신하고 하시니까 괜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가요제 하면 우리 윤 교수님은 누가 생각이 나요? 대학가요제 저도 당연히 그 뭐 무한궤도 제가 엉뚱하게 그 사회자 하셨던 네. 네, 이효리님 그 사회자라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효리라서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07년 아 그럼 우리 배철수 그 그렇죠. 많이 사회 보셨고 심사도 하시고 네. 사회도 아니 보시고. 저는 배철수 뭐 형님이죠. 예. 배철수 선배님이 출연한 걸 본 것 같은데 옥순 옥순이 아니고 활주로. 활주로인가요? 활주로. 한국대학교? 아, 그때는 그런 그 경연이 네. 대학가요제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조금 더 좀 큰 이벤트였던 것 같고 네. 뭐 강변가요제, 해변가요제 뭐 이런 게 많았던 것 대학가요제가 같아요. 대학가요제가 오리지널이고 그다음에 예. 이제 여름에 한 게 이제 강변가요제. 예. 그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누가 기억이 나나? 그 아 노사연. 네. 아. 노사연님도 그 대학가요제 출신. 아. 저희 쪽 그 3프로 상담소에 대학가요제 출신도 좀 나오셨죠. 나오셨죠. 그 누구죠? 전윤아님. 전윤아님 네. 맞아요. 아. 아. 네. 네. 저희 우리 거의 2등 하셨었나? 거의 그러셨죠. 비슷한 연배시던데. 아, 그분도 대학가요제 아닙니까? 이재영님? 아 맞아요. 그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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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배님들. 선배님들이시네요. 네. 네. 아, 그러시군요. 나만 괜히 노사연님을 어렸을 때 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대 차이 나는 건 아니고 한 살 차이고 형님 두 살. 이제 기억 형님 기억력이 살아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노사연님을 우리 동네 분이라서 내가 생각.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네. 매일 하는 대로 우리 윤대영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40대 싱글 직장인입니다. 나름대로의 굳은 신념으로 미래 노후를 위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주린입니다. 저의 투자 신념은 1.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 최저 5년 그리고 최장 60세까지를 지속적으로 적금같이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당장의 마이너스는 네.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아, 삼전, 미국 ETF. 2. 오르고 있을 때는 사지 않는다. 네. 오르고 있을 때보다는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 네, 아까 말씀드린 하향시 오히려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한다. 세 번째, 여유가 있는 자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지 현금 보유한다는 네, 얘기죠. 네, 네, 네. 폭락장을 대비해서 주식 7,
네, 현금 3. 네. 예, 그래서 2010년부터 소액으로 주식을 투자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IMF, 리만 브로더스 금융 위기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 뭐 또 기회였다는 생각에 또 2019년 코로나 발생 시는 또 투자 금액을 대폭 늘렸고 현재는 일부 수익도 실현했으나 핵심 종목은 앞으로도 매도할 생각이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굴곡인데 좀 약간 마이너스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보유 종목은 기아 삼전, 하나 사무비, 킨덱스, 네.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추가 편입, 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명신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호 DSP, 코덱스 2차 전집 산업, 타이거 소프트웨어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아 15%와 삼전 50%가 국내 주식 전체 보유 비중의 65%. 네, 이게 수익이 아니라 아마 포트폴리오 네, 비중인가봐요. 네, 네, 네. 미국 주식도 이제 ETF, TQQQ랑 OTQQ, SOXL 및 배당주 코카콜라를 보유 중이며 미국 주식은 조금 더 공격적인 ETF를 골라왔습니다. 저의 고민은 지금까지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장기 보유 예정인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의 요구를 듣게 되었는데요. 노조의 요구하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자사주 및 코로나19 격려금 지급,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봉 일괄 인상, 격려금 지급 등 다 이해한다고 해도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 비율까지 정해놓고 노조의 안으로 협의 지급한다는 회사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고 지금같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도약과 투자 및 임소 합병 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앞으로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노조의 이기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연봉도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며 해외에서도 결코 적지 않을 텐데 말이죠. 만약 노조의 요구한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이 노사 간 합의된다면 삼성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성장성 및 투자성, 주주 친화적 정책에 저해가 되지는 않을지, 이에 외국인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해 삼성에서 떠나 주가는 흘러내리고 기업 가치는 훼손되지는 않을지 전 삼성 노조의 성과 그만이 합의된다면 단계적으로 삼성전자를 모두 정리하고 미국 주식시장을 옮겨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3프로 및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이 어려운 질문. 예, 잘 모르지만 뭐,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삼성에 이제 여기 삼성전자 기준인 것 같은데 노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계열사 몇몇 이제 노조 단체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삼성전자 노조 이 단체 협상이라는 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생경하단 말이죠. 우리 김학균 센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노조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다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건 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인건비로 2020년에 13조 원을 썼어요. 네. 굉장히 인건비로 13조 원 썼더니 참 얼마나 큰 규모인지. 그러니까요. 13조. 근데 그때 영업이익이 35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20년도에 그 인건비 영업이익 대비 인건비 비용이 한 37% 정도 됩니다. 높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뭐 요 정도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계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다 빼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긴 한데 그렇지. 비용으로.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비교적 낮진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이익의 변동성이 크거든요. 반도체 산업이 경기 타니까요. 그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나 경직적인 성격이 있죠.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간다. 잘 안 떨어지는데 네. 2018년도에 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8조 원 벌었을 때 그때 인건비는 11조 원이었거든요. 그럼 이때 비교하면 영업이익 대비 비율이 한 19% 정도가 되는데 뭐 저는 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주장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는 주주도 있고 특히 상장사다 보니까 그렇죠.
삼성에서 그런 것들을 뭐 잘 그 조율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어디나 협상이라고 보면 뭐 이렇게 그 던지죠. 이게 던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자신들의 실제 목표치보다 더 과하게 던지는 경향이 뭐 일반적으로 협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뭐 정말 관철할 거냐 이건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새로운 이슈가 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아마 계열사 제 기억이 맞다면 삼성 SDI인가요? 뭐 거기는 이런 비슷한 그 제안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이제 협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국내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소규모 회사 또 외국계 회사 이런 데 몇 군데를 빼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아마 가장 좋은 회사라고들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직군 간에 뭐 차이는 있을 거예요. 뭐 현장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본사나 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 또 뭐 개발자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가고 싶어하는 또 저희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 공부시켜서 어디 보내고 싶은가 하면 손에 꼽는 회사죠. 네, 삼성전자. 네. 어떻게 이게 교수님? 네? 네?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교수님 참 어려운 어떻게? 네. 제가 이 사연도 되게 좀 실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좀 위로받고 싶다는 사연도 있는가 하면 이건 상당히 좀 생각을 이건 전략적인 정보를 얻고 싶은 것도 있지만 3%의 어떤 매체로서의 파워를 10분 활용하셔서 무슨 네, 파워가 있어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자기 목소리를 네, 좀 전달하고 싶지 않으셨나 하셔서 네, 투자자로서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스마트하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심리적으로 저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오늘 저기 또 이렇게 저 형님이 언급해 주시고 또 센터장님이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크게 내 속에 있는 거를 주변한테 얘기하는 효과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연 보내준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좀 후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같아요. 이제 자본주의를 그 규정할 때 주주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주식회사 제도라는 게 주주의 어떤 투자금으로 만들어진 게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16세기, 15세기? 네. 뭐 네덜란드 17세기 최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죠. 1602년인가요? 네, 17세기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웠는데 이제 그 네덜란드의 어떤 이제 그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신대륙으로 가서 아니면 이제 인도나 뭐 그죠 중국 같은 데서 이제 향신료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수입해다가 유럽에 팔면 엄청나게 돈을 벌긴 하는데 이게 가다가 침몰될 수도 있고 또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가서 또 뭐 리스크 하니까 매번 할 때마다 아마 이 펀딩을 했었나 봐요. 네. 이 배 띄울 때 돈 대라. 그러면 이제 나와서 성공하면 나눠준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제 동인도 회사의 이제 경영진들이겠지.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매번 하니까 번거롭네. 차라리 우리한테 10년 이상 맡겨봐.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한 건으로 하지 말고 계속 보낼 거니까. 그래서 아마 동인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주를 모았던 게 아마 아 그게 주식 네, 주식회사 제도의 시작인가요? 네, 첫 번째 효시라고들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어느 틈엔가 이제 주주만을 위한 자본주의 그 회사의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이해상관관계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있고 뭐 고객도 노동자죠, 고객도 네. 사회도, 네. 그죠? 네, 네, 네. 또 이제 주주 중에서도 이제 뭐 대주주도 있고 소액 주주도 네, 있고 네. 경영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다 아우르면서 어떤 기업의 경영이 지속이 돼야 지속가능 경영이 되고 또 사회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하기 시작한 지 한 2, 3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ESG라고 얘기할 때 그 소셜
ESG 할 때 S라는 네. 거 또 뭐 가버넌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네. 예, 다 걸리는 얘기인데 예, 노동조합은 대부분 다 있죠. 예,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 어떻게 보면 예, 그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예, 어떤 예,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이해를 잘 조정하는 수준의 어떤 예, 노사관계 이런 것들을 잘 예, 모범적으로 맺으면 이게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너무 이제 귀족 노조라는 표현도 합니다만은 예, 주주나 뭐 예, 경영진 또 이런 사람들의 이해를 너무 침해하게 되면 이제 예, 경영 활동으로서 좀 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조가 없이 이제 계속 운영이 됐다 보니까 아마 주주로서 받는 충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태도는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네.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판단으로는 팔지 않을 주식으로 마음속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어떤 민감한 의견을 거죠. 갖는 거는 네. 뭐 그 판단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저는 주주로서 적극적이고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최상의 뭐 지혜 재규일 씨 같은 사람은 뭐 주주의 관계가 아주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주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분은 정말 예외적인 뭐 이분은 장기 투자 주주인데 주식 시장에서의 주주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 주식을 뭐 7만 원에 사고 10만 원 가면 파는 게 주주들이고 손바뀜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해관계에만 기업이 열심히 복무하는 게 사회적으로 맞는 거냐. 네. 이제 그런 문제적인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뭐 ESG라는 것도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봐요. 사실 뭐 왜 환경과 사회나 기업이 왜 신경 써? 80, 90년대 자본주의는 돈만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배당 많이 해주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일도 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잘해온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죠. 이 노동조합도 자기들이 뭐 기업의 골을 다 빼가지고 먹고 튀자라는 생각은 아닐 테고 뭐 이런 어떤 이해관계의 조정을 잘 해내는 것도 네. 정말 삼성전자라고는 우리에게 좀 자랑스럽고 훌륭한 기업이 그러니까. 또 주주와 사회에 보여줘야 될 또 모범적인 어떤 룰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연이 되게 내용보다는 뭐 이 사연의 어떤 활용이 신선하다고 생각되는 게 결국은 뭐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이제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균형을 그렇죠.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주 입장에서 이제 뭐 주총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발언하는 것만 있었는데 어떤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어쨌든 소액 주주실 텐데 그렇죠. 이런 3%라는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네. 강력하게 지금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또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것들 지금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신선하게 예, 느껴. 주로 뭐 어떤 너무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배우자에게 좀 대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3% 상담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조금 더 거시적. 근데 뭐 영업이익의 25%씩 성과급. 을 제안했지만 이렇게 노사합의가 되진 않겠죠.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하기는 네.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보는데 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조형우님은 직장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해봤고요. 네. 그 삼성 건설에서 인턴은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프린터만 만지고 거의 탕비실에서 빵만 빼먹고 거의. 삼성 건설. 예. 삼성 중공업. 삼성 건설 그때 이제 그 레미안. 삼성 중공업이나 예, 건설, 물산이었던 거죠. 물산의 예, 건설업. 거기 출신들이 저 부동산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우리 뭐 최상욱 애널리스트 거기 출신이죠. 김열매 애널리스트도 아마 거기 현대 계열 현대인가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건설회사 출신들이 네. 많단 말이에요. 네. 도면 복사하고 네. 그런 거 이제 잘하면. 네. 조용호 애널리스트도 될 뻔했네. 아. 자, 후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굉장히 예, 재밌게 나름대로 네. 제 인생의 속도에 맞춰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맛있다. 그리고 그래. 지난번 3%
DB 출연 이후에 조금 이제 조금의 투자 오, 쪽으로 시작했어요? 조금씩 시작하고 있어요. 주식 쪽 말고도 조금씩 지금 시작하고 아, 주식은 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뭘 하십니까? 그 부동산 쪽 약간 요즘 부동산 관심 오, 요즘에 부동산을 조금 하셨어요? 네, 조금 그 주식은 조금만 하고 있고 아직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시군요. 모의 투자한다 생각. 저도 지금 삼성전자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네. 물론 마이너스가 지금 나고 있긴 한데 근데 저도 크게 흔들리진 않는 타입이라서 좀 길게 보고 네, 뭐 그래도 크게 손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작년 하반기 하셨으면 뭐 지금 주가나 뭐 네.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플러스도 날 수 있는 그런 권역인 것 같은데 조용우 님의 첫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이번에 제가 Made From Home이라는 이제 새로 미니 앨범을 냈는데요. 약간 이제 코로나 시대를 반영을 해서 네. 이제 프로페셔널 녹음실을 안 가고 집에서만 혼자서 아~ 작업을 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래서 격리 상태로 만든 앨범이에요. 예. 그래서 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집이 주는 안정성이나 우리가 집에서 지금 이 힘든 시간을 견디는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 수록곡 중에 홈송이라는 어쿠스틱 홈송. 발라드 예. 이제 뭐 내가 네 집이 되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라 오, 이런 좋습니다. 내용의 노래인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흔들리시고 힘드실 때 3프로TV를 집처럼 생각하고 찾아오세요. 딱 이런 의미를 예, 담아서 직장생활에도 잘했을 것 같은데 형님 3프로 3프로에 파트타임이라도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놀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싱어송라이터 조영우님이 부르는 홈송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청해 드릴까요? 기분 좋은 노래 좋아했던 네 생각에 써본 이런 노래 너를 위해 널 생각하는 것 그 외에는 내 많은 건 가짜 같아서 가끔 주저앉고 싶어 되면 따뜻한 네가 있어 이제 I'll be coming home 내게 오면 I feel going home 이 노래가 내게 쌓인 두려운 생각들과 나와 어긋난 날들 모두 잊을 수 있게 Please be coming home 돌아와줘 I'll be waiting home 이 노래가 네 집이 되어줄 거야 너를 위해 지난밤 네가 꿈에 나왔을 때 깨지 않게 달라 지금 이 순간이 내겐 꿈만 같아 툭 치면 깰까봐서 이제 I'll be coming home 내게 오면 I feel going home 이 노래가 그때 너를 아프게 했던 남자들과 조금이라도 내가 다를 수 있게 Please be coming home 돌아와줘 I'll be waiting home 이 노래가 네 집이 되어줄 거야 너를 위해 감사합니다. 우와 근데 음색이 참 매력적이네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사가 참 좋은 것 같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가사가 안 들리는 노래들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노래도 잘하시고 가사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경연 프로그램에 그 심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그 가수분들도 있고 뭐 작사가들도 있는데 그쵸. 항상 지적을 하는 게 그거든요. 가사 전달이 좋습니다. 그죠? 근데 저도 어쩔 때 보면 허물허물하고 뭐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이 뭐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음정 박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잘 안 와닿더라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음악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 셋 중에 제일 조회가 있으시죠? 아이 뭐 조회는 아니고. 아이 뭐 좋아하시지. 네, 네. 아이 뭐 가사도 너무 아 이게 정말 깔끔하게 깔끔. 네. 다 예. 네. 군더더기 없는. 네. 네. 뭐 기타 음도 너무 착. 감사합니다. 네. 음도 착. 가사도 착. 네.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시원한, 많이들 또 좋아해 주시길. 데뷔 몇 10년인가요 지금? 이제 올해 한 9년 정도. 9년. 이제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연륜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신인 때는 이게 보면 이 소질이 있는데 너무 노래에 집착한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조용호님은 깔끔하게 딱 끝내버리는. 아, 그러니까. 사실 그 뭐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맛있는 술도 예. 이게 좀 이게 비싸지만 깔끔해지죠. 잠시 집중. 2월 28일까지만 시너지 패키지 수강생분들께 10만 원 할인과 5가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시너지 패키지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는가?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귀신 강환국과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략가 오종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듣고 더 명쾌한 투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8일까지만 수강료 10만 원 할인에 60만 원 상당의 5가지 혜택, 그리고 수강기간 2회 추가 연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 네. 아, 우리 조용호님께 네. 부탁을 드리죠. 안녕하세요. 올해 33살, 4월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입니다. 아, 또래시네요. 예, 또래입니다, 저랑. 3프로를 만난 지가 1년이 지나가네요. 그동안 경제,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장모님의 권유로 주식을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튜브를 보다가 3프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와 금융에 대해 가르침을 준 3프로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느꼈습니다. 해외 제품보다 국산을 많이 써야겠다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21살부터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일하면서 저축을 하다 보니 네. 감사하게도 그렇군요. 어느덧 대출을 받아 아유, 작년 초 대단하시네요. 아파트까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1살 때부터 일하셨죠? 네네. 아이고야. 이제부터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게 되는데 아직도 돈에 대해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3프로와 함께 공부를 해나가겠지만 공부를 별로 안 해본 저로서는 많이 어렵네요. 1년 동안 여러 방법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코인 투자도 해보고 미국, 한국 투자도 했습니다. 수익 실현율은 거의 0%에 현재 삼성전자,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그랩, 데니머 사이언티. 아, 이 주식 엄청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이게. 데니머 사이언티. 네, 거의 80, 90% 빠졌을 것 같아요. 80, 90%요? 네. 그다음에 S&P 500 ETF에 1760만 원 투자 중이고 마이너스 165만 원 손실 중입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났군요. 앞으로는 애플, 삼성전자, 알파벳 A, VOO에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매월 100만 원씩 현금 30, 삼성전자 20, 미국 50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3프로 모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느낌이. 아, 21살 때부터 일하셔가지고 21살 때부터 네? 일하셨어요. 네. 한 1,700만 원 정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아주 내가 보니까 정성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경험을 많이 쌓으신 것 같긴 하네요. 앞으로 이렇게 뭐 투자할 거다라고 써놓은 주식들 있잖아요. 애플, 전자, 알파벳, VOO.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분도 인상적인 게 네.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하는데 현금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돈이 있으면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뭐 주식의 동인이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돈을 갖고 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까 봐 막 그냥 조바심이 들고 또 사는 순간 또 반대의 고민이에요. 대체로 주가가 떨어져서 고민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투자에 현금을 놔둔다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훌륭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20%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세상에서 검증된 역사 속에서 검증된 기업. 물론 지금까지 잘해온 기업이 앞으로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20, 30년 동안 잘해왔던 게 앞으로도 생판 모르는 기업보다는 뭔가 좀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제 생각엔 장기 그렇죠. 투자의 대상은 훌륭한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VEO가 아마도 뱅가드 ETF죠. 그 SPY와 비슷한 S&P 500을 벤치마크하는 건데요. 네. 이것도 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뭐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 잘했던 게 앞으로도 잘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시장에 투자하면 별로 낭패를 안 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나쁜 기업이 빠지고 또 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당대에 괜찮은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주가지수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론의 편에 서는 게 절대적으로 옳은데요. 네. 미국 증시 한 100여 년 정도 역사에서요. 미국 시장이 2년 연속 떨어졌던 게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떨어졌어.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몇 번 있을 것 같으세요? 한 서너 번 있어요? 두 번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 나도 많이 줄여서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73년, 74년 오일 쇼크 때 2년 떨어졌고요. 네. 닷컴 버블 붕괴되고 3년 연속 떨어졌어요. 네, 3년이 있구나. 예, 3년짜리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네. 연속 떨어진 케이스는 두 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주식이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 떨어진다는 것도 되게 흔히 나타나는 일은 아닌 거예요. 아니네. 예,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 지수도 외환위기 이후로는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승자의 역사예요. 네. 그 나쁜 건 끊임없이 배제가 되고 멀쩡한 것들로 계속 기록이 되다 보니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낙관론의 편에 서는 게 이제 좋은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분이 뭐 VEO 같은 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저는 배분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늘 우리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네. S&P 500보다 더 벌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종목 피킹을 해서 더 네. 벌고 싶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충분히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재산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주식 투자가 좋은 거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종목 고를 재주는 없지만 시장은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분이 지금 뭐 1년 동안에 한 10% 정도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이런 정도 포트폴리오라 그러면 정말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배당까지 합치면 10% 올랐거든요. 연간으로요. 연간으로. 예, 그런 거라 그러면은 시간을 사는 포트폴리오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30%는 늘 현금으로 가져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모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모로 훌륭하신 그 투자 포트폴리오고 훌륭한 투자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장모님이 이제 그러니까요. 아, 이 서방 주식 좀 해보지 그래. 에? 내가 3% 보니까 저거 먹으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은데. 네, 아이고 너무... 이 서방 그 조심하시게 막 이런 게 또 많지, 그죠? 네, 장모님이 그러니까 뭐 좀 장모님도 멋지신 것 같고, 네. 또 그때 권유하면은 좀 저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받아들이는 신랑도 좋은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장모님이랑 사위랑 친한 것은 뭐 연구 하나가 뭐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부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아, 그래요? 초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러니까 예비 장모와 예비 사위가 친한 거는 향후 부부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의외로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 예비 씨 며느님이 결혼 전에 너무 친한 거는 좋을 수도 있는데 결혼 후에 너무 친하다 보니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잘한다는 게 부딪힘이 일어나서 오히려 갈등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너무 친하다 보니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멀리할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등등의 측면. 뭐 그러면서도 자기 일도 열심히 해. 뭐 관계도 잘하셔. 투자도 뭐 되게 뭐 천성반한 건 아니죠. 모두 하고 뭐 네 뭐 이런 뭐 시장을 반영하는 것도 하고 뭐 기업 좀 안전한데도 하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솔직히 이분이 좀 도와드린 측면에서 뭐 인생에 있어서 좀 뭘 여기 쓰시진 않았지만 좀 리스크가 될 거는 무엇일까 좀 약간은 다른 각도 내지는 삐딱한 각도에서 추측해봤는데 보이진 않는데요. 뭐 단지 너무 성실하게 살다 보니 뭐 좀 이렇게 너무 성실하게 살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더 나이 들어서 뭐 오시는 거 정도 뭐 이런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조금은 더 좀 여유롭게. 예. 근데 요즘 또 이런 분들은 또 뭐 취미 생활이나 뭐 운동이나 병행하죠. 이런 것들도 또 잘하시더라고. 또 하듯이 다 하셔서 네. 뭐 좀 약간 옛말로 정말 그 좀 에이스 아니신가? 라이프를 에이스로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조용우님은 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고요. 아무래도 저희 좀 음악하는 사람들은 조금 늦게 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크게 압박을 느끼지는 않는데 굉장히 결혼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아, 예, 뭐 그냥 아니 뭐 꼭 그렇진 않고 아, 네 하셨어. 뭐 제가 조금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들어가봤지. 시간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제가 예. 아니 근데 이제 왜 그 말씀을 여쭈냐면은 제가 이제 결혼하는데 이제 29에 장학했잖아요. 야, 근데 내가 그때 증권회사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인 어른이 한번 말씀드렸나? 한번 저의 굉장히 강한 서포터 역할을 해주셨는데 술을 한잔 주시면서 뭐 머뭇머뭇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해보시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자네 다 좋은데 주식을 안 했으면 어떨까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식회사 증권회사 대리인데 파리가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만 하고 그래서 이게 난감한 거예요. 나는 주식을 딱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장인 예비 장인 어른이지 딱 얘기를 그것도 매우 어렵게 딱 던진 게 아니라 술을 이렇게 몇 순배 돌면서 내가 알거든 딱 이렇게 되게 고민 많이 하신 거예요. 좀 점잖으시네요. 장인어른이 엄청 점잖으신 분. 아, 매우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김 센터장님도 증권회사 직원이라면 장인 장모님이 그래서 김 서방 내 당신 다 좋은데 주식은 하지 마시게 그럼 뭐라 그러셨겠어요? 어렵다. 뭐 저도 사실 그런 그 권고를 있었어요? 받으면서 네. 아버지는 은행원 생활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네. 선생님이시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건데요. 네. 제가 96년도에 입사했으니까 네. 그때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95무렵에 95년 무렵에 2000년대 들어서 뭐 주가가 2년 연속 안 떨어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식은 기업이 잘 버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업이 번 돈이 주주들에게 잘 넘어가야 돼요. 그게 다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안 좋은 신흥국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의 성과가 별로 안 좋고요. 그 이전까지 한국 시장도 그 뭐 70년대 이후에 뭐 그 건설주 폭등이 있었고 그야말로 주식이 또 무너져 버렸고 3조 호황 때 한 2, 3년만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에는 주식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고요. 그때는 채권 투자라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언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인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도 저는 한국이 그만큼 좀 좋아진 면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성공의 경험을 이제 갖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내 아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뭐 굉장히 어리지만 투자를 잘하는 것도 사회생활인데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관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식이나 소양을 갖도록 조언을 해줄 텐데 저는 그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채권 그래서, 투자하고 그때, 살아야 됐어요. 그때 그런 조언을 했을 예. 때 아,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부모님이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으신데 뭐 그래서 투자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상당히 지켰죠. 예.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법적으로 또 못했어요. 하려 그러면 그때 또 뭐 차명 계좌로 증권회사 직원끼리 뭐 비보증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뭐 그 아니, 근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는 있었죠. 주식저축이라든지. 주식저축 같은 거 있었죠. 네, 네. 저의 케이스는 좀 얼버무렸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러시죠. 제가 뭐 주식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씩 웃으면서 술 먹고 끝냈습니다. 아, 근데 잘하셨네.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주식으로 비교적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날도 이제 저녁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저희 장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친구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만. 아, 근데 대답을 안 한 게 답이었어. 아니 뭐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한다라고 하면 또 결혼 전에 장인 사이 간에 또 뭐 약간 기분 나쁜 일이고 그래서 그냥 씩 웃고 술만 먹고 끝나버렸어. 내가 생각해도 그게 잘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 뭐 그 후로는 이제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조금 예? 권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예, 기억이 많이 나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대가 많이 변했다. 예비 사위한테 예비 장모님이 자네 주식 해보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우리 때는. 20, 30년 돌리면 주식을 끊어야 결혼하게 해주겠네. 뭐 이게 더 많았던 네. 거겠죠. 네, 네. 진짜로 거의 뭐 경마급의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폐가 방신하는 몇 그래서. 가지 중에 하나로. 네. 사람들이 다 경험칙대로 행동하는데요. 한국 사회가 좋은 성공의 경험들이 전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장모님이 사회, 그러니까 예비 사위한테 주식하라고 하는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장모님의 수익률도 좋고 우리 사위님의 수익률도 좋아서 아 장모님 이거 제가 아, 그때 장모님 말씀 듣길 잘했네요. 어? 그래서. 장모님한테 좋은 옷도 선물해 주시고 그런 좋은 사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영우님 저 좋은 노래 한 곡 더 준비가 예, 돼 있죠. 예, 그 저번에 제가 삼프로 TV에서 불렀던 축제라는 노래를 축제, 다시 축제. 어쿠스틱 버전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썼지만 보고 되게 웃었는데 2절이 시작할 때 애를 태울수록 오지 않을 것만 같고 그래 아닌 척 살다가 눈을 감고 열어보고는 그래 뭐 언제쯤일까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약간 이렇게 뭐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쓴 가사인데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앱을 볼 때 욕고 이런 마음가짐이지 않으실까 그래가지고 이 노래도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서 네. 또 구독자분들에게 그렇군요.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어쿠스틱 아, 기타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어쿠스틱 네.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축제? 야 진짜 사실 조영우님의 나이에도 사실 고민이 많으신 나이고 아, 그렇죠, 뭐 우리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돌이켜서 이제 돌아보면 사실 한 20년 정도의 차이를 있잖아요 조영우님하고 우리하고 근데 예. 그때가 축제입니다. 아, 매일매일이 오. 지나놓고 그때는 굉장히 괴로운 날들이 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찬란했던 젊은 시절 아, 네? 중요한 그러니까, 말씀 30대 좋죠. 네. 그러니까 30 초반이신 중반 정도 이제. 중반 정도 예. 되시는구나. 30대를 축제처럼 살겠습니다. 하기가 또 우리
우리 저 장인어른은 저한테도 그러겠지. 아, 이 사람은 당신 나이가 축제야. 아,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겠지. 그렇죠. 자, 젊은 게 그러시죠. 젊은 게. 아직 어려. 조형님, 조형우님의 두 번째 힐링송 축제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그때를 또 기다렸나 애를 태울수록 오지 않을 것만 같고 그래 아닌 척 살다가 눈을 감고 열어보곤 그래 언제쯤일까 기다려왔던 그때를 그려 지금이라도 너를 만지고 싶어 춤을 추자 아름다운 그 밤이 오면 그땐 너와 함께 춤출 거야 우리가 비운 그 작은 불씨의 연기를 난 맞을 거야 아름다운 그 밤이 오면 너와 어딘가로 떠날 거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그때를 또 기다렸나 그대로 가지고 말이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그때를 또 기다렸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그대를 그리면나 듣는데 더 좋으네요. 아유. 그때도 참 가사가 참 가슴에 딱 와닿았는데 예? 어떤 취지에서 쓴 노래시죠? 원래는 이제 그 팬데믹이 터진 지 얼마 안 된 여름 정도에 저희가 보통 이렇게 큰 콘서트나 여름 페스티벌 하면 이제 거기서 큰 무대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야외 페스티벌에서 공연도 하고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못하고 조심스러워지게 되니까 네. 이게 모두 다 끝나고 정말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다 튀어나와서 이거를 이제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 노래를 이제 썼던 건데요. 예,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이제 올 여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올 여름에는 그래도 한번 희망을 좀 예 걸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뭔가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를 꼭꼭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이런 마음에서 쓴 노래라서 간절하네요. 분들에게도 예 그런 간절함이 와닿아서 또 그러니까. 부자 되시고 건강해지고 예 코로나도 없어지고 하는 네. 날이 와주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얼마 안 남은 겁니까? 이제 증시에는 그런 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더군요. 리오프닝 주식들이 다시 좀 네, 네. 뭐 지지난 주에 미국 뉴욕주에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그러니까요. 걸로 돼서. 네. 우리가 뭐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오미크론이 좀 그 아주 치명률은 낮은데 많이 걸리니까 뭐 알게 모르게 좀 집단 면역이 만들어져서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주식은 조금 그런 기대를 2월 들어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여름 해외여행 막 아우 기대하고 예 너무 뭐 좋죠. 상품도 구매하고 네. 그런 아니, 분들이 제가 아는 병원 안에 많더라고요. 아, 아이슬란드를 가는 패키지를 아이슬란드를 했는데 오우. 호텔이 풀부킹이래요. 오. 아이슬란드가 이미 와우. 네?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행이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런 게 있더군요. 특파원이 아니고 톡파원. 톡으로 하는 톡파원이랑 그 해외 이제 현지에 계신 한국 분들이 연결해가지고 그냥 해외 못 가니까 근데 로마가 나온 거예요. 로마의 로마의 그 스페인 계단도 나오고 또 무슨 분수죠 트레비 분수도 나오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야. 근데 그게 다 유럽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은 가는데 아시아나 미국 사람들은 많이 안 가. 특히 아시아 사람은 거의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그런 게 풀리지 않겠냐. 호주 같은 나라도 국경을 거의 관광객들한테 2년 가까이 닫았다가 열었잖아요, 최근에. 네. 못 견딘다는 거죠. 거기 호주도 나왔는데, 호주에 브리스베인이 나왔는데,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네. 지금 호주는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저희도 어쨌든 제주도, 부산, 강릉, 속초, 목포, 여수, 네 이런데 그 외에도 여러 군데를 그냥 마스크 없이 활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 노래가 참 좋네요. 드디어 네, 자라섬 콘서트를 우리 하게 되는 네. 그런 데서 또 예약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네. 진짜 비유하자면요. 네. 심심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좀 담백한 것 같아요. 축제라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귀가 아주 호강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축제라는 노래가 또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축제 있지 않을까요? 축제의 밤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네. 트윈폴리오. 트윈폴리오. 예, 예. 서태지와 아이들의 축제도 있었던 거 같아요. 오리대마의 축제. 뭐 플라워의 축제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요. 우리 조형우님의 인생도 또 지금 지구촌 곳곳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우리 3프로TV 3프로상담소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매 시간 매분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3프로 상담소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막을 내리고 조용우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예. 또 올 하반기에 네. 한 번 더 초대할 테니까 그때 또 초대해 주시면 너무 또 감사히 보내주십시오. 또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네. 또 그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잠깐 목을 축이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